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향쌤 국어의 정향입니다. 저희 6월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1학년 그 후반부 들어가는데요. 지금 24번부터입니다. 24번이 지금 현대소설 지문이에요. 24부터 27번까지 현대소설 중에서 이청준 작가의 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약간 조금 거리가 멀죠. 줄타기라고 하는 소재도 독특하지만 그 줄타기를 통해서 뭐 예술적인 뭐 장인정신 막 이런 걸 표현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탄미주의적인 소설들을 읽을 때잘 감흥이 안 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이런 그지 같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소설을 읽으실 때는요. 첫 번째는 인물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소설 같이 구성, 구조가 독특한 소설은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꼭 출제되기 마련이죠. 당연히 여기서도 그런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현대소설 읽을 때뭘 중심으로 보시라고요? 인물의 특성. 인물 관계도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전소설은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인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그 다음에 소설 자체가 구조가 특이하니까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딱 느끼시는 게 뭐예요? 아, 내가 2학년 때 문학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작품 읽으시면서 아마, 뭐 이런,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24번부터 저희가 문제부터 한번 보면요. 24번의 문제가 뭐냐면,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전부 힌트예요. 문학에서 보기는 무조건 너희 이 소설 조금 낯설지? 내가 힌트 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기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힌트 중에 하나였을 텐데 잘 써먹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딱 봤더니 보기가 A는 외부 이야기, B는 내부 이야기라고 돼 있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와 외부 이야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외부 이야기,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부 이야기, 요걸 파악하면서 글을 좀 읽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보면요. 25번에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거다. 결국은 소설의 내용 일치를 묻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눈만 있으면 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아동들은 이거 지금 시험 안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어느 날 밤, 다음날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소설 안에 그 시점들이 무언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에 다음날, 어느 날 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6번 기억인데 기억을 한번 쭉 보시면 바로 옆에 있죠. 노인은 갑자기 이놈아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이 나오는데 노인이 이놈아라고 하면서 무언가 소리를 질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밑에 선지를 좀 보시면 뭐뭐 하기 위한 행동이고 무슨 행동이고 무슨 행동이고 무슨 행동이고 이니까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른 행동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27번이에요. 27번 봤더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줄타기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청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보기에다 실어 놓은 거죠.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청준은 예술가나 장인들의 세계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그렇다면 이 글도 뭐에 대해서 쓴 거야? 예술가나 장인에 대해서 쓴 겁니다. 주인공이 예술가나 장인이야. 근데 제목을 봤을 때 무슨 장인? 줄타기 장인에 대해서 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근데 이 줄타기 장인들은 첫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적 가치를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엄격성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즉, 외부에서 이들에게 세속적 가치를 강요해요. 가치를 여기서는, 여기 외부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요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는 이러한 속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엄격성을 지키려고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고, 괴리라고 하는 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예술혼을 고양시켜, 고양은 높게 띄운다는 겁니다. 고양시켜서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는 인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무언가 차이점이 있으면, 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극복하고, 예술혼을 고양시켜서,
근원적인 삶의 의미. 이미 이 보기를 보시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어려운데 예술론의 고향, 근원적 삶의 의미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대강 보면은 맞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어는요,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지 중에요, 별 헛소리 같은 게꼭 하나 있습니다. 그 헛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지문만 이해하시면 그 헛소리 찾기 쉽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물의 특성을 보면서 외화와 내화를 구분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신문 기자인 나는 어떤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시읍으로 간다. 자, 여기가 바로 외화 부분이겠죠? 그럼 외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문 기자인 나입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 소설의 시점 자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트럼펫 불던 사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내가 나에게 허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했으니까 내부 이야기가 바로 주인공이 허노인과 운이라는 인물이고 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트럼펫을 불던 사내라는 거. 자, 관계도는 이미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거의 특성으로 허노인과 운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어야 되겠죠. 자, 내화 부분입니다. 허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장에 포장을 걷어 젖히고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허노인은 흰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만큼 줄 위에서 허노인은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줄 자체가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줄 위에 올라 평균대 위에서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위가 진짜 편안했다는 얘기야.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허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그의 온몸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노인에게 허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위에서 그렇게 평화롭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노력했단 얘기죠. 근데 그게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줄을 탈때 사람들이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막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위험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면서 볼 텐데 너무 평화로우니까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 즉이 서커스단의 단장은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인물의 특성을 봤을 때 허노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지금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인물입니다. 줄타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줄 위가 너무너무 편안한 경지에 다다른 인물이고, 자, 단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주란 말이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자, 여기다가 쫙 묶어 놓으시고 이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죠. 단장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허노인의 예술적 경지보다는 뭘 원하냐면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 하면서 바라보길 바라는 거죠. 그 세속적 가치를 이 허노인에게 지금 억압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허노인의 대처 방안을 보시면 단장은 허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왜냐하면 이 압력에 대해서 허노인의 반응은 경지에 다다른 인물인데 땀을 흘렸대요. 땀을 뻘뻘 흘리다가 단장 앞을 물러나 오곤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허노인은 지금 단장의 세속적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기를 가지고 본다면 굴하지 않고 그냥 땀만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엄격성을 보통 이렇게 야, 좀 관객의 심장 덩어리 좀 덜컹덜컹하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아유, 이게 아니라 땀만 뻘뻘 흘리면서 너는 그러든가. 그러고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엄격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냥 그 반응이 땀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이에요. 여기 네모 친거왜 중요하겠어? 바로 이 25번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그 다음 날 허노이는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타는 것이었다. 전처럼이란 얘기는 단장이 분명히 약 관객의 가슴을 덜컹덜컹하게 하란 말이 이렇게 세속적 가치를 강요했어. 그러나 허노이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줄을 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단장이 뭐라고 한 다음 날도 허노이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줄을 계속 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은 누가 뭐래도 헌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여기 운이라고 하는 인물은 헌호인의 줄타기 방식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줄을 탈수 있기를 바랬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헌호인을 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거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줄을 타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 어느 날 밤이 뭐예요? 바로 여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의 발길이 한번 변을 일으켰다. 이 어느 날 밤에 헌호인이 뭐한 겁니까? 줄 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변을 일으켰다. 딱 한번 노인의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착 위로 올라가던 줄이 잠시 반동을 했다. 헌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곧 다시 줄을 건너갔다. 누구도 그것을 실수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함성, 이렇게 떠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삐끗하니까 관객들이 와 이랬을 거 아니야. 그 함성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줄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자, 단장은 헌호인의 이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냥 조금 기뻤겠죠. 내 요구를 조금 받아들여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헌호인에게 그건 아니라는 거. 헌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내화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외화가 딱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 트럼펫 하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외화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운이 잘 탔다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운의 생각이냐 아니면 헌호인 자체의 생각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트럼펫 하나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뛰어들었다. 지금 갑자기 내화에 외화가 딱 끼어든 겁니다. 사내는 한 마리 말을 하기에 거의 한 번씩 숨을 들이셨다. 그건 물론 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노인께서 어떻게 운의 생각을 아십니까? 트럼펫 사내에게 다시 묻고 있죠. 이때의 노인은 바로 트럼펫 사내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많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운은 나와 나이가 가장 가까웠으니까 제가 그의 심중을 비교적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고, 그도 제게만 조금씩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벌써 나팔잡이가 다 되었으니까 웬만큼 나팔을 불어주고 남은 시간은 대개 그 부자가 지내는 뒷마당에서 보냈었죠. 그렇다면 내부 이야기에서 이 트럼펫 부는 사내의 역할은 이 헌호인과 운 부자를 뭐 하는 겁니까?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 이야기는 어떠한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호인이 한번 발을 헛디뎠던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자, 이거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나는 운이 줄타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헌호인이 아들의 줄타기, 즉 운과 헌호인의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는 거야.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고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 말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유는 이의 건강이 안 좋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마음속은 아들과 함께 줄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땀을 흘리는 경우는 단장한테 욕먹는 경우 아니면 줄 타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과 함께 마음속으로 줄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바라보던 노인이 기억이죠? 갑자기 이놈아!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었다. 그때야 나는 줄이를 쳐다보았죠. 근데 운의 반응이 웃겨요. 운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노인의 이 병력 같은 소리에 운이라고 하는 인물의 반응은 전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많이 듣지 않아요? 공부할 때막 자꾸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TV 보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니 공부에 집중한 놈이 무슨 바깥 소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부모님도 그런 경험은 못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에 집중하면 외부 소리는 잘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운이 뭐 하고 있었다? 완전히 줄타기에 몰입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3을 졸업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은 전혀 안 되죠. 카톡 소리만 나도, 진동 소리만 나도,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얘는 완전히 몰입해서 밑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줄을 타는 겁니다. 완전한 몰입을 얘기하죠. 이놈, 너는 이 아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이 줄을 내렸을 때 노인이 호령을 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누구냐면 운이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왜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겠죠.
자, 내가 놀란 것은 그때 허노인이 빙글에 웃었다는 것이다. 얘가 완전히 몰입한 것에 대해서 허노인은 좋았던 거야. 웃잖아요. 빙그레 하고 웃었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운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서 노인이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서 이제 세 명이서 술집을 찾아갔는데 사내의 이야기가 다시 계속되었다. 다시 뭐한 겁니까? 내부 이야기로 아까 그 줄타기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날 주막에서 허노이는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으로 운에게 뭐하라고 했대요. 줄로 올라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를 한 다음 날이 누구죠? 허노이는 제가 여기를 번호를 똑같이 했네요. 허노이는 운에 줄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모습을 본 뒤에 최초로 운에게 네가 줄을 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은 앞에 이 시험이 무언가 성공을 했기 때문이겠지. 이 시험 이후에 허노이는 생각한 거야. 아, 이제 운도 혼자 타도 되겠다. 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줄을 타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서 줄을 오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줄끝이 멀리 보여서도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된다. 멀리 보인다는 얘기는 줄이 무섭다는 얘기고 넓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건 오만방자해져서 아, 이 위는 내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만방자해지면 두려워지면 못 건널 것이고 오만방자해지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원숭이도 떨어진 날이 있대잖아요.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여기가 바로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이 허노인이 추구하던 예술의 경지입니다.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한다.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거야. 눈과 귀가 열린다는 얘기는 다른 거, 줄 위에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돼서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하는 거죠.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은 땅에 머물어서는 안 돼. 줄 위에 그 세상에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본건 제가 정말 귀가 열렸나 안 열렸나 줄타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허노인이 평생 추구하던 게 뭐예요?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이 줄타기의 경지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경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의 삶 자체가 줄타기인데 그 줄타기를 이렇게 몇 줄로 요약을 해주는 건 그만큼 무게와 힘과 깊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하고 우는 비로소 허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한 내력을 알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노인이 추구하는 경지니까.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 드시고 좀 쉬세요.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주었다. 줄에서 내 발바닥에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니? 이 사람은 죽음조차도 어디서 하고 싶은 거야? 줄 위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타자. 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고 운이 앞에 서고 허노인이 뒤에 따랐는데 뒤따르던 허노인이 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허노인의 죽음까지.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예술혼의 추구 근원적 삶의 의미 자체가 이 소설의 뒷부분에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자인 나는 A의 서술자다. 왜냐면 A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의 시점에서 맞죠? 그 다음에 신문 기자인 나는 B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쵸? 외화에만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따가 신문 기자하고 이 트럼펫 부는 사내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외화가 내화 속에 삽입된 거죠. 어쨌든 그 부분도 외화인 겁니다. 내화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일 뿐이다? 허노인과 운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3번 사내는 B를 신문 기자인 나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B에서 사내는 허노인과 갈등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저스트 관찰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관계. 자, 그다음에 5번 B의 사건들은 허노인과 운의 과거죠. A는 그 뒤입니다. 그래서
그 A의 사건들보다 시간상 앞서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 사람이 줄타기를 왜 신문기자인 나가 취재를 하러 왔냐면, 나중에 운이 줄타다가 또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마을에 전설로 뭐가 남냐면, 얘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줄타기 장인을 지금 취재하러 온 상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윗글의 사건 흐름에 따라 저희가 지금 봤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헌호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방식대로 줄을 탔죠. 단장에게 욕을 먹었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헌호인이 줄 위에서 발을 헛디뎠다. 실수를 했지. 근데 헌호인의 실수를 단장이 눈치채고 못마땅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장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운이 헌호인에게서 무대의 줄에 올라도 좋다는 허락을 받죠.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5번, 헌호인은 운과 함께 줄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기억은 왜 이런 걸 했다? 귀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보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열리지 않았다면, 아, 얘가 웬만한 경지에 다다랐구나. 그래서 줄에 오르는 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7번, 보기를 참고할 윗글을 감상할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소설의 내용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이러한 세속적 요구죠. 세속적 가치의 요구는 헌호인 지키려는 장인으로서의 엄격성에 대한 침해죠.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헌호인이 땀을 뻘뻘 흘린 겁니다. 그래서 2번, 마지막까지 줄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헌호인은 전형적인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 자체도. 자,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얘랑 같이 항상, 만약에 내신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엮이는 게, 독 찢는 늙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도 보시면, 독 짓는 늙은이가 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자기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가마에 들어가서 독과 함께 불에 타 죽어요. 마지막 자신의 몸 자체를 독으로 완성하려는 거지. 미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설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헌호인이 단장의 질책에 줄타기를 할 때처럼 땀을 흘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고, 아, 이러한 요구를 받아야만 하는 괴로움인 거지. 장인으로서의.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4번 보시면, 줄 위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헌호인의 말에서 그게 뭐다? 이 사람이 줄타기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근원적 삶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헌호인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뭐다? 자신의 엄격성을 지키려는 거지.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소설이지만, 원래 이청준 소설이 작품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만 소설 전편을 읽어보면 주무실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이 작가분은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보고 노인에게 이렇게 욕망을 품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은발의 머리가 막 정말 잘생긴 유럽의 노신사 같은. 그러나 소설 자체는 여러분들 읽으실 때 재미는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빈도수가 높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까지를 보시면 입문지문인데요. 강신주 박사예요. 이분 강신주 박사는 몇번그 책도 보고 라디오 방송도 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상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고 아시죠?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문화 사회는 주변의 타인의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어땠어요? 타인과 내가 달라요? 그러면 배척하려 했죠.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우리는 타인의 다름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정치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문화 영역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그냥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 철학 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이 중년의 주부들을 상대로 그렇게 등산로에서 많은 강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좋죠.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2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한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죠. 지금 서술 전략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술 전략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읽고 다시 서술 전략을 보면 이게 어디 있었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서술 전략을 내가 체크해야 하는지 그거 확인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을 봤더니 예화를 활용했대요. 예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 구체적 예시를 쓰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든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얘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너네 잘 이해 못하지. 예컨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뒷부분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는 뭐 그냥 당연한 말인 거예요. 예화를 사용했을 때는 예화나 예시나.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얘가 예화를 쓰고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니은번을 보시면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자,
질문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특히 글의 전반부에 질문하는 방식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독자가 계속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 내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행복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면 그 글이 마치 나의 얘기인 것처럼 다가오게 되잖아. 당연히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이러한 독서 관련 지문들 있죠? 사회 관련 지문이나 인문 관련 지문 읽을 때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야, 밑줄 그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야! 맨날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똑같은 효과입니다. 뒷부분은 보실 거 없단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상반된 두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핵심 쟁점이 나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찬반이 나와 있는지 요거를 보라는 얘기고, 니을을 봤더니 니을은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현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 이렇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글을 두 번 읽는 그러한 오류와 시간을, 이 오류를 줄여야 뭐합니까? 시간이 줄죠. 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서술 전략인지를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역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들이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 새를 기르렀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그것으로 새를 기른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적용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기르는 것. 나의 방식으로 나를 길러주는 것.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아요? 나의 방식으로 나를 길러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부분은 약간 좀 부정적인 거고 니은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둘의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 약간 감만 잡으시면서 요거를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적용시켜서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볼게요. 30번을 보시면 디귿에 담긴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학생에게 해줄 조언입니다. 그러면 디귿에 담긴 생각을 보시면 성심을 따르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비움으로써 타자와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타자와의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성심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 생각을 비워라. 자, 근데 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뭐를 중심으로 있다고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경제적으로 지문 읽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중심적 생각은 바로 성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비워버리고 뭘 해라. 타자라는 얘기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타자입니다. 남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자와의 다름을 인정하면 둘 사이에 뭐가 된다?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한번 바로 볼까요? 질문 한번 보세요. 30번에.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타자가 누구야? 바로 부모죠. 성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1 여학생이야. 근데 둘 사이에서는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그렇다면 얘를 바탕으로 하면 뭐야 얘기했어? 고1 여학생에게 네 자기중심적 생각을 비워버리고 타자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라.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또는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걸 보통 열린 태도라고 하잖아. 열린 태도,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면 네가 부모님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러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친구들과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실질적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할 수 있는 충고는 네 생각을 비우고 부모를 열린 마음으로 좀 이해해보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거는 딱 3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30번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장자 노자는 바로 도교 또는 그 노자 사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중에 하나죠. 노장 사상. 자, 보시면 이 장자와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자도 굉장히 이건 너무 어려운가요? 막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됐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자면 여러분들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 아세요? 뒤로 넘어가는 거 그 영화 뭐죠?
매트릭스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게 바로 장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워슈스키 형제가 대본을 썼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자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자신의 철학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집요하게 사유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장자 평생의 화두가 뭐예요? 타자와의 소통이야. 남과의 소통. 자, 근데 장자는 다음과 같은 송나라 상인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마주친 상황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예화 사용하고 있잖아요.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 자, 송나라 상인이 모자를 미천 삼아 월나라로 장사를 떠난다. 근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모자가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자가 팔리겠어? 하나도 안 팔리죠? 월나라에서 모자를 팔려던 송나라 상인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낯설미라는 것과 마주친다. 우리가 타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낯설어서 그래요. 낯설으니까 무서운 거지. 근데 그걸 무서움을 극복하고 인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질 않죠? 그래서 이 낯설미에 대한 마주침인데 장자는 자신에게 낯선 공간이야말로 타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낯설매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제가 이렇게 쓰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밑줄만 그어지면 중심 내용 파악이 됐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장자가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질문 전략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장자가 언급한 성심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성심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자, 성심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성심이란, 자, 성심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심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치우친 마음으로, 자기 입장만을 극대화하여 그 고정된 관념에서 자기 관점만을 고집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견인 거죠.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심은 바로 치우친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성심에 따라 각자의 관점을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결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틀리다, 다르다, 분별을 고착시킨다. 이러한 성심이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게 한다. 타자와의 소통과 조화를 방해하는 이 치우친 마음이 타자와의 소통, 조화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술 전략 중에서 우리 예화 썼고 질문 다 썼어요. 기역, 니은 다 나왔죠. 이미 선지가 기역, 니은밖에 두 개밖에 없는데 답 나왔는데 더 이상 볼게 뭐야? 이 부분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여기 뒤는 답은 기역, 니은 1번인 겁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럼 29번만 보면 돼요. 도대체 자기들이 기르는 방법과 새를 기르는 방법이 뭔지만 보시면 근데 대강 힌트는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끝까지 안 읽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는 건데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그렇다면 타자와 만났을 때 이러한 성심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타자와 만났을 때 성심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타자와의 소통과 조화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 전략을 활용하는 거죠. 성심을 가지고 타자와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근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다새 이야기라고 하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이 이 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에겐 너무 낯선 존재죠. 왜냐면 노나라 새가 아니라 바닷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서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 그게 뭐야? 자기들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있고. 그랬더니 새가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가 죽은 이유는 뭐야? 새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새를 대했기 때문에 새가 죽었죠? 자, 이는 자기들이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거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한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성심에 치우친 마음은 어딘 거야? 바로 기역이 성심에 치우친 마음인 겁니다. 성심에 치우친 마음으로 타자를 대했더니 타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장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야?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해야지 성심을 버리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새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새를 길렀으면 새가 이렇게는 안 됐을 거란 얘기죠. 뒷부분에 계속 보시면 자 분명 바다새와 같은 야생의 새는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할 것이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함께 할 수 없다. 바다새는 특정 기호가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노나라 임금이 새를 거두어 죽이려 한 것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좋아서 잘 대해줬는데 그 대해주는 방식이 새의 방식이 아니라 지방식으로 대해서 결국은 새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죠. 밑에 결국 바다새가 죽은 것은 노나라 임금이 자신의 성심에 따라 새라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 바로 이 자기들이 기르는 방법이라는 게 성심에 따른 방법인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바다새를 나와는 다른 새로 대하지 못하고 즉 타자라고 대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타자를 기성에 기성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것에 선입견 등으로 가득 찬 마음 즉 성심에 따라 타자를 나로 인식하고자 할 때 타자와의 소통은 원천적으로 막히고 조화로운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의미는 성심에 치우친 마음이고 니은은 성심을 버리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29번에 1번밖에 없네요. 자 근데 29번에 2번을 보시면 상대적 관점에 의한 행위고 절대적 관점에 의한 행위다라고 돼 있잖아요. 상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남도 맞고 나도 맞다야. 그렇다면 상대적 관점은 실제로는 니은이죠. 상대적 관점이란 용어는 인문에서 철학을 다루는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 관점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좀 배경 지식으로 쌓아두세요. 여기 새를 기르는 방법이 바로 상대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타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니은이지. 지금 계속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랑 달라? 오케이.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하는 거야. 그거를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기억이고 있는 그대로 본 거는 니은이에요.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고정된 자기관념을 버리지 못했고 맞죠? 근데 확고한 신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니은은 고정된 자기관념을 버린 거죠. 성심을 버린 것. 고정된 자기관념이 바로 성심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두 지문 풀었습니다. 판서 정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부터 33번까지 사회 지문입니다. 사회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제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31번이 정말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률은 45%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31번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근데 31번 문제 보시면 문제 자체는 간단하죠.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근데 내용 일치가 보통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거. 맞는 얘기 하나를 골라내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적절한 거 하면 네 가지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맞고. 그래서 단순한 내용 일치라고 보기엔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다가 경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잠깐 보시면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태도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아, 딱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프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한 가지 내가 내용 일치에 정말 내용 일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글을 내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정도 되면 꽤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용 일치로 넘어가서 쳐낼 걸 미리 쳐내고 이렇게 해서 즉 정보를 조금 분산을 시키세요. 나눠놔가지고 한 번에 통으로 보려고 하면은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머리가 헷갈려서 이런 문제 정말 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해법 내용을 좀 나눠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쳐내는 방식으로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보시면 32번하고 33번이 같은 문제로 엮여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표가 연결되어 있죠? 표가 연결되어 있으면 표의 제목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학지문, 기술지문, 경제지문에서요. 그래프나 표 또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그림이나 그래프 표의 제목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글의 중심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텔레비전에 대한 어느 소비자의 속성 만족도 중요도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아, 이 글이 속성, 만족도, 중요도, 즉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속성, 만족도, 중요도에 관련된 글이라는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문제를 물음을 답하시오. 그러면서 속성, 만족도, 중요도 표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어쨌든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의 속성으로서 하나를 본게 뭐냐면 화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경제에서는요, 표든 경제나 과학 기술에서 표나 그래프 도표는 여러분들 꼭 미리 찬찬히 살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사후관리는 애프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와서 수리를 해주시느냐. 그 다음에 디자인. 자, 여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줬는데 중요도를 플러스 7을 줬어요. 여기다가. 그 말은 이 소비자가 뭘 가장 중시한다는 거예요? TV 하면 역시 화질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중요하다. 싼데 화질 좋으면 진짜 좋죠.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가격과 동일한 측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도를. 내가 TV를 살 때 뭐를 더 중시하느냐. 1번 난 화질, 그 다음에 가격, 사후관리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자인은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은 디자인. 전 이번에도 선풍기를 한 대 샀는데 미키마우스 샀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요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비자의 속성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족도를 봤는데 자, 만족도를 제품이 3개가 있나 봐요. 가제품, 나제품, 다제품 3개가 있는데 화질의 만족도를 가제품 플러스 5, 그 다음에 나제품 플러스 5, 다제품도 플러스 5. 그러면 가나다는 화질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나 봐. 근데 가격 측면에서 가는 만족도가 전혀 없어요.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비싸나 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는 플러스 1 정도의 만족도가 있고 얘는 플러스 2 정도의 만족도가 있으니까 가격 측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다제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서 가제품이 사후관리가 플러스 4 정도 돼요. 삼성인가? 자, 그 다음에 만족도가 나는 플러스 1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다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안 와.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가제품에서 디자인이 만족도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디자인은 그지네. 자, 그 다음에 나제품은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각각의 태도 점수를 봤대요. 만약에 A 소비자라고 한다면 그 A 소비자가 태도 점수를 봤더니 자, 가제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플러스 54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나제품은 플러스 47, 다제품은 플러스 31. 그럼 뭘 사겠어? 가제품을 구매하겠네요. 자, 이렇게 표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면 지문 한 번만 읽고도 푸실 수 있거든요.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자, 그럼 32번을 보시면 윗글을 읽고 이 보기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무슨 것에 대한 반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언급된 어휘와 여기에 언급된 어휘가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어휘 두 개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을 봤더니 기억과 관련해서 자 기억을 봤어요. 기억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속성을 개선하래요. 만족도가 낮은 속성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다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선택할 전략 만족도가 낮은 속성을 개선해야겠네요. 여기서 만족도가 낮은 속성이 뭐예요, 지금? 사후관리잖아요. 그럼 사후관리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33번은 그냥 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기 회사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소비자가 각 상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뭘 하게 된다? 구매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잠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 이해가 가실 거야. 태도 점수를 받잖아,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소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비자의 태도는 경제성, 내구성은 얼마 튼튼하냐 이거예요. 개별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 태도는 소비자가 그 어떠한 요소들 있죠? 거기에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여러분들 표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표는 여러분 이해하라고 나온 거. 여기 나온 속성이 뭐였어요? 화질, 가격, 사후관리, 디자인과 같은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또는 여기는 중요도군요. 만족도는 좋아. 그지야. 괜찮은데? 아주 안 좋아.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만족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평가가 어떻게 태도를 설명하는지 이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뭐다? 우리 글의 주요 핵심 쟁점이, 핵심 주제인 뭡니까?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이에요. 노 모델. 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속성 중요도 만족도 모델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온 거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에 속성, 중요도, 만족도, 모델. 이렇게 표에 앞에 항목을 가지고 지금 모델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가볼게요. 만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용어를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만족도와 중요도. 만족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밑줄 그으시면 되죠.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느낌. 그 다음에 중요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속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그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여기다 밑줄 그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품 중에서 뭘 본다? 디자인을 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중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질을 중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도는 소비자마다 다르겠죠. 자, 한 소비자가 동일 종류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평가할 때, 자, 동일 종류라고 하는 얘기는 이 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가나 다가 전부 다 텔레비전이죠. 얘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할 때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중요도는 지금 모든 가나다 제품의 동일,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1,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개별 상품에 대한 만족도, 어떤 소비자의 태도는 어디죠? 아, 한 소비자가 동일 종류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평가할 때 중요도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태도 점수는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곱한 후에 더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가 나와 있죠. 속성, 만족도, 중요도를 구하는 수식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57에 35, 5 곱하기 0은 0, 그 다음에 54,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다 더했더니 55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7에 3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이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7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식까지 다 봤어요. 이거와 관련된 수식이 나와 있는 게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는데 지금 이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지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내용일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읽고 그러면 1번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1문단에 뭐라고 돼 있죠? 태도가 구매 행위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미 틀린 거. 그 다음에 2번 소비자의 태도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뭐한 값이라고 했어요? 더한 값.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3번. 소비자의 만족도는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다음에 4번. 어떤 제품의 그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만족도가 빵인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죠. 빵인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4번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단만 읽고도 이렇게 앞부분에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몇 문단만 읽고도 내용 일치가 거의 쳐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내시려면 지문이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찌질해 보여도 여러분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부터 보려면 지금 3문단을 읽어야 되는데 이때 만족하는 경우는 플러스로, 불만족은 마이너스로 그 정도의 숫자의 크기로 표현한다. 즉,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 플러스 2가 지금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그 속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매우 중요한 경우까지 보면 0, 1, 2, 3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서 0이 가장 안 중요한 거.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도를 높게 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에서 소비자는 여러 상품들을 평가한 후에 가장 높은 태도 점수가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된다. 어디? 아까 가제품에 플러스 54 나왔을 때 거기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수식이 나왔는데 수식을 활용해서
구해봐요. 구해봤을 때이 모델에서는 뭘 하게 된다? 이 3문단에 중요한 건 뭐냐면, 플러스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가 낮은 거예요. 사이에 0 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만족도와 중요도를 더한 걸 통해서 가장 높은 태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제품을 선택을 한다. 구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을까봐 요거를 자동차에다가 지금 적용해주고 있는 문단. 자, 자동차를 봤더니 안정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다고 보자. 그럼 속성이 뭔 거예요? 안정성, 경제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갑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을 주고, 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표로 이해가 갔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4문단이 아니라 32번, 33번의 보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맙시다. 자, 그리고 5문단으로 넘어가 보세요. 5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업은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 갖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략들을 활용하는데, 그첫 번째 전략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그 기억이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온 속성을 개선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속성의 중요도를 높여요. 자기 제품의 중요도 중에서 뭐 이런 걸 높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난 맥도날드 광고 보면서 그러는데, 맥도날드 광고에서 어때요? 애새끼는 아니죠. 애기가 맥도날드를 보면은 하 웃다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건 뭐야? 맥도날드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그 속성 있죠. 만족감이라고 하는 속성을 막 부각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데도 보시면 어떤 광고들을 할 때, 자, 이 제품은 칸칸이 돼가지고 보관이 뭐 간편해요. 이런 식의 속성들을 막 부각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고를 한다는 거지. 세 번째를 보시면, 물론 소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키는 경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1번 풀었고, 33번 풀었고, 32번 한번 봅시다. 지문을 가지고 보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1번,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가나 다 순서로 했겠다. 태도 점수에 따라서 구매한다고 했으니까 54, 47, 31이니까 아마 가를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나다 하겠죠? 그다음에 2번,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질 플러스 7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이 소비자가 가격의 중요도를 바꾸어도 가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는 변화가 없겠군. 가격의 중요도를 6으로 바꾸든 7으로 바꾸든 만족도 자체가 빵이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결국 31번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번에 4하고 변화를 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이 소비자는 가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서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화질에 대한 만족도. 이 소비자는 가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들 어떤 거? 밑에 가격, 사후 관리, 디자인보다는 가격,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5번, 이 소비자는 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서술이 나와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 지문 다 풀었고요. 뒤를 넘어가 보시면 홍길동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보고, 아, 홍길동전. 조금 익숙합니다. 호부호영을 못하는 그 슬픔. 그 다음에 홍길동이 율동을 건설하고 막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답률은 정말 높은 지문. 왜냐하면 홍길동 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접하지 못했던, 홍길동이 집 나가기 전에 죽기 전그전 아, 그러니까 그 모함을 당해서 자객이 들어오기 전인데다가 지문 자체 이렇게 지문이 익숙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기가 많이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이나 고전소설 진짜 못 읽으시잖아요.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동일한 인물은 동일 기호로 표시해서 인물 관계도만 제대로 그려내시면 여러분들 고전소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물 관계도 그려가면서 볼 텐데, 먼저 문제부터 보자고요. 34번부터 36번입니다. 자, 34번 보시면 A와 B를 비교 설명한 거다. 그럼 A 나오고 B 나왔을 때이 부분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35번은요.
이게 정말 가장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55%의 오답률을 보이고 계신,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둘이 다 틀리거나 한명 틀리거나 서로 보면서 동질감 느꼈겠네. 아, 나도 그 문제 틀렸어!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보기는 아기장수 설화예요. 자, 설화는 옛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화에서 어떤 요소를 따다가 소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효녀심청 나왔을 때는 이미 설화의 효녀심청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설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따온다는 겁니다. 뭐 여자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으로 확 피어난다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막 따오기 마련인데 아기장수 설화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즉 여기서 일정 부분의 모티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기장수의 어떤 면을. 자, 그래서 길동과 아기장수의 공통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아기장수겠죠? 이것과 길동,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공통점인데, 자, 아기장수 설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천한 부부, 자, 부모님의 신분이 어때요? 미천합니다. 미천하다는 얘기는 신분이 아주 낮다는 얘기죠. 미천한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 예언한 후에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얘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신이하다라는 거예요. 꿈속에 누가 나타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이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죠. 이렇게 신이한 탄생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특히 꿈을 꿨다. 이게 일종의 태몽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태어난 지 3일이 된 아기가 갑자기 실형이라는 얘기는 집에 이런 그 차,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벽장, 벽이 있으면 이렇게 걸려놓은 데 있잖아요. 그 위로 3일 된 애가 지금 뽈뽈뽈 기어다녀야 되는 애기가 뭐 했다? 실형 위로 올라가며 겨드랑이에 애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탄생도 신이한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겠어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애라는 느낌 아니겠어요? 보통 천사들이 보면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대단한 애예요. 대부분의 영웅들이 그렇죠. 주몽 같은 경우는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활 진짜 잘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장수가 될 제목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 비범한 능력이 있는데 이걸 부모가 이런 걸좀 어려운 말로 인지했다라는 거야. 아이가, 저 새끼, 아이고야. 우리 애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평민의 집에 장수가 태어나면 영모, 나라를 뒤집을, 그럴, 꾀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삼족이란 얘기는 부모님 죽이고 자식 죽이고 그 밑에 손자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였다. 자, 그러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애가 태어났는데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을 얘기해요. 통념이 뭐냐면 비범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뭐할 거다? 반드시 영모를 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씨앗을 말려버리기 위해서 삼족을 멸한다라는 게 사회의 통념인데 이 통념 때문에 부모가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애가 만약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걸 누군가 알게 되면 내 새끼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왕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은 부부는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 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통념 때문에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할까 봐 부모가 뭐 하는 겁니까? 아이를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즉 격리시키려 한 거죠. 근데 이게 설화 중에서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설화는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전설은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갖죠. 아기장수가 죽어요.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갖는 전설 중에 하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거와 길동이라는 인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래요. 부모님 탄생이 어땠는지, 능력은 어땠는지, 얘를 위험에 처한 요소, 그러니까 이거 위험 요소죠. 위험 요소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그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요소로 홍길동과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얼마나 잘 꼼꼼하게 읽어내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를, 보기 나왔네 하고 휙 넘겨버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넘겨버리시면요, 나중에 보기 읽고 다시 또 지문을, 홍길동전을 세 문제 풀면서 세번 읽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20분 남았는데 난 아직도 풀게 많이 남았어. 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지문 한두 개막 시간 부족해서 놓치면 이미 여러분의 등급은 4등급쯤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4등급이면 지방으로 가시면 돼요. 지방 중에서도 저 멀리 있는 그 지방의 사립대 돈 쓰고
몬베리고 이런 데로 내려가시는 안타까운 결말 초래되니까 항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면 또 복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기가 많이 달려있죠? 힌트이자 보기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 노출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36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36번에 가문 또는 이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라는 건데. 자,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문,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를 이루어진 공동체나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가문이라는 건 그래요. 조선시대의 가문은 사회 질서의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가문이 개인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들이 인간, 개인보다는 가문을 훨씬 중시했다. 대표적인 게 연려문 같은 거잖아요. 여자가 17살에 혼자가 됐는데 관짤 때까지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왜? 가문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건다 죽여요. 뭐 때문에? 가문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홍길동전을 읽어볼 텐데 제가 뭐 한다고요? 인물관계도 중요하다고요? 그럼 인물관계도 한번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곡산어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곡산어미 세모 칠게요. 동일 인물은 동일하게 곡산어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곡산기생으로 대감의 애첩이 되었다. 자, 그러면 곡산어미가 누구? 대감의 애첩이 되었대요. 그러면 관계도를 따지면 이쪽이 지금 애첩이죠. 애첩이라는 건 사랑하는 척, 당연히 본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격이 어때요? 방자오만했대요. 한마디로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선악의 대립이죠. 곡산어미는 바로 악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악한 인물이 있는데 설령 종이라고 해도 마음에 맞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로 헐뜯어 즉 모함을 해서 사생결단을 내니 사람이 못 되면 기뻐하고 잘 되면 시기하는 그런 놀부심보를 가진 여자입니다. 대감이 용금을 꾸고 길동을 얻은 사실을 사람마다 칭찬하고 대감 또한 길동을 사랑하시니 이후로 대감의 총에는 사랑을 빼앗길까 걱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감이 바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저희 핵심 인물, 주인공이니까 하트 칩니다. 길동이라는 인물의 아버지라는 거죠. 둘은 부자 관계예요. 근데 대감이 길동을 어땠다고요? 굉장히 사랑했대요. 사랑. 그리고 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요한데 지금 길동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용꿈을 꿀고 길동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생 자체가 굉장히 신이하죠. 용꿈을 꿨다. 그리고 대감이 굉장히 사랑했다는 얘기는 얘의 비범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인정했다는 것도 저희가 약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또한 대감이 이따금 농담 삼아 너도 여기서 너 뭐라고 도형을 표시하셔야 돼? 곡산어미예요. 대감이 곡산어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길동 같은 자식을 낳아 나의 노년의 재미를 도우라 하거늘 몹시 무안해하는 중에 무안해한다는 얘기는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중에 길동의 이름이 날로 자자해지자 왜 길동이란 애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자 용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 있고 이게 소문이 자자해지자 이를 더욱 시기했다. 보시면 곡산어미는 길동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인 겁니다. 자, 초낭이 길동 모자를 눈에 가시같이 미워하다가 해치려는 마음이 급하여 흉계를 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패닉이 오는 거죠. 초낭이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곡산어미지. 세모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곡산어미의 이름이 초낭이에요. 초낭이 길동이를 이제 죽여야겠다. 그렇게 흉계를 짜게 되는데 재물을 주고 요사스러운 무녀 등을 불러 모아 매일같이 오가며 아,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고 모의하였다. 한 무녀가 말했다. 자, 시기 질투했어요. 그런데 얘를 해치려는 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 계략을 짤때 무녀들을 모아서 계략을 짰다는 거야. 왜냐하면 조선시대에서는 그러한 유교만이 최고 가치였고 불교나 이러한 무녀들은 굉장히 천시했어요. 나쁜 여자니까 사회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걸 같이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녀들이 있는데 무녀는 바로 곡산어미의 조력자들이죠. 이 무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대문 밖에 관상을 보는 계집이 하나 있다.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평생의 길, 흉, 화, 복을 판단한다. 길은 안 좋은 거, 길흉 자체가 다안 좋은 일, 화복은 좋은 일을 다 판단한다. 이제 그를 청하여 약속을 정한 다음에 대감께 추천하여 집안의 전우사를 본듯 말씀드리게 한후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 무녀가 지금 추천하는 인물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그 동대문 밖에 관상을 보는 계집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관상을 보는 계집에게 이 집안의 정보를 다 알리는 거야. 그럼 관상을 보는 계집이 이 대감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의 집안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러면 대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다 알지? 이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그때 길동이 됐으면 나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낭자의 소원을 여차저차 아래요. 대감의 마음을 놀라게 하면 낭자 체크하세요. 누굽니까? 초낭이죠. 초낭 당신의 소원을 풀어줄까? 이룰까 합니다. 초낭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관상녀를 불러들여 재물을 안긴 다음에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하루는 대감이 내당에 들어가 길동을 부른 후에 부인을 보고 말했다. 부인은 바로 대감의 와이프가 되겠죠. 홍길동의 엄마야? 아니죠.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노비였어요. 시비였기 때문에. 즉 얘 출생도 굉장히 미천합니다. 그래서 대감이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 네모 칠게요. 부인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 비록 영웅의 기상이 있으나 어따 쓰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동의 부모님도 얘의 비범한 능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얘가 정말 대단한 앤데 신분이 미천하니 쟤를 어디다 쓰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농담하여 웃고 있는데 문득 한 여자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그때 문득 한 여자가 누구야? 그 관상을 보는 계집이 되겠죠.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뭐 마름모로 표시하시든 뭘로 표시하시든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오더니 그 여자가 엎드려서 소녀는 동대문 밖에 사는데 어려서 한 도인을 만나 사람의 관상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도성 안에 수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며 관상을 보다가 대감댁에 만복이 있다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의 천한 재주를 시험해 보고자 왔습니다. 대감이 어찌 요사스러운 무녀와 문답을 주고 받겠는가? 마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뭐예요? 고전 소설에 나오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길동을 희롱하던 끝이라 길동과 농담을 주고받던 끝이라 웃으면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관상녀가 몸을 굽히고 대청에 올라 먼저 대감의 상을 살핀 후에 이미 지난 일들 역력히 아래고 왜냐하면 이미 초낭한테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력히 아 당신 집안 이렇죠 이렇죠 아 하고 앞일도 보는 듯이 이야기하니 털끝만치도 대감의 마음이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즉 대감이 이 무녀를 신뢰하는 겁니다. 대감이 신뢰하면 부인도 신뢰하겠죠. 옆에 다 들었는데 여자들이 더 점에 약하잖아요. 어머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감과 부인과 자중의 사람들이 크게 혹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크게 혹하여 신이 내린 재주라 일컬었다. 끝으로 길동의 상을 논하는데 크게 칭찬하며 말하였다. 소녀가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공자가 누굽니까? 하트 치세요. 길동이야. 공자의 상을 봤더니 아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부인께서 몸소 낳은 자식은 아닌 듯합니다. 여기서 이미 마음에 또 신뢰가 가겠죠. 어? 얘가 첩의 자식인 걸 어떻게 알았지?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길동이란 애가 첩의 자식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은 네 말이 맞다. 사람마다 기리움과 영욕이 각각 때가 있는데 이 아이의 상을 한번 논해보거라. 관상녀가 길동을 그윽하게 보다가 거짓으로 놀라는 채 하거늘 대감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어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대감이 말했다. 기리움을 털끝만치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관상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바로 드리면 대감께서 놀라실까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A 부분이죠. A 부분은 누구와 누구? 대감과 관상녀의 대화 부분입니다. 자,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감이 옛날 곽분양 같은 사람도 길한 때가 있고 흉한 때가 있었으니 그냥 다 말해봐. 관상녀가 마지못해서 길동을 내보내놓으면 그러면 애를 좀 치워주시죠. 그리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에게 장차 일어날 일은 여러 말씀 그만두고 성공하면 군왕이요 못하면 헤아리지 못할 재앙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이 시조선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얘가 성공하면 왕이 될 거란 얘기는 역모를 꾀할 거다. 근데 그게 실패하면 재앙? 무슨 재앙이 있어? 삼족이 멸하는 재앙일 거야. 그러면 길동이라는 애의 인생은 성공하면 집안 전체가 왕이 되지만 어쨌든 실패하게 되면 집안이 멸족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관상녀가 하는 얘기는 길동이의 미래가 너희 집안 가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감이 크게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진정이 된 후에 관상녀에게 밥을 주고 상을 주고 어떻게 해? 이 같은 말을 상과 입 밖에 내지 말라 엄히 분부하고 말했다. 길동이 늙도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도록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리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관상녀가 이 관상녀에게
대감이 신뢰를 보내죠. 근데 여기다가 뭘한 거예요? 모함을 한 겁니다. 길동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고 대감이 길동을 뭐 하게 하겠다? 앞으로 바깥 출입을 못 하게 하겠다? 격리를 시켜버렸죠. 똑같지? 근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35번에 위엄이, 여긴 사회의 통념이었는데 여기는 관상녀, 또 그다음에 관상녀와 함께 그걸 같이 했던 곡사넘이 초낭의 모함 때문이죠. 그러자 부모가 얘를 어떻게 했어요? 격리해버렸다. 이 부분이 공통점인 겁니다. 자, 그럼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 위험의 요소가 사회의 통념이냐, 누군가의 모함이냐, 요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녀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우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만적의 난이라는 거 아시죠? 고려 무신의 난때 만적이라고 하는 최충원 노비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러면서 했고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야 역모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홍길동이가. 자 그래서 대감이 누누이 당부하나 관상녀가 손을 모으고 명령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 나갔다. 대감이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여 한 가지 생각에게만 골몰하였다. 이놈이 본래 평범한 놈이 아니다. 자 부모가 이미 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놈이 아니니. 또 전생 천생 천출 즉 부모가 노비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미천함을 한탄하여 만일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은혜에 보답하였던 우리 가문의 일이 쓸데가 없어지고 큰 화가 우리 가문에 미칠 것이다. 가문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겠네. 미리 저를 없애어 가문의 닥칠화를 덜고자 하나 그건 차마 인정해 못할 일이로구나. 자, 이 모함 때문에 대감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가문을 생각하면, 가문을 고려하면 길동을 죽여야 돼. 근데 개인적인 정을 생각하면 부정이죠. 아들에 대한 부정을 생각하면 인정상 길동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러한 내적 갈등에 처해 있는 대감의 상황입니다. 자, 중략 다음에 초낭이 황공하여 다시는 말을 못하고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대감의 장자에게 여쭈었다. 곡사너미가 누구에게 간 겁니까? 부인에게 간 거예요. 부인에게 가서. 대감이 관상녀의 말씀을 들으신 후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왜요? 자식인데 죽일 수도 없고 놔두자니 가문에 피해가 올것 같고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해서 병환이 나셨습니다. 소인이, 소인이 바로 누구예요? 초낭이죠. 일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아뢰었더니 꾸중을 하시는 바람에 어떤 말씀을 아뢰겠어? 가문을 생각해서 길동을 죽이라는 말을 아뢰겠죠. 그랬더니 내 인연 이렇게 됐겠지. 자. 하시는 바람에 다시 엽죽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마음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무래도 대감께서도 길동을 없애고자 하시나 차마 부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시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미련한 소견으로는 길동을 먼저 없앤 후에 대감께 아뢰면 대감께서도 어쩌겠냐 이미 엎질러진 일인 걸 하고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일은 그러하다마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니 어떻게 하니? 자, 부인도 어떤 생각을 해요? 길동을 죽일 수는 없다. 왜? 인정과 도리가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집에서 내가 자식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쟤를 한 방에 죽이니? 이러는 거죠. 자, 일은 그러하겠지만 초낭이 다시 여쭈었다. 이 일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으니 첫째는 국가를 위함이고 둘째는 대감의 환우를 위함이고 셋째는 홍씨 가문을 위한 거다. 가문을 좀 중시해 주세요라는 얘기죠. 가문을 좀 생각하세요. 여타의 작은 사정으로 우유부단하여 즉 결정을 못 내리면 여러 가지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다가 장차 후에 막급하실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자, 온갖 방법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달래니 마지못하여 그래. 길동을 죽여라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낭이 속으로 희희낙낙하여 나와 특자라는 자객을 청하여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은화를 듬뿍 주고 오늘 밤에 길동을 해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36번 생각을 해보시면 길동을 인정과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던 부부와 대감은 지금 모르는 상태죠? 부인과 장자가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문의 화를 피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 길동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초낭이 이 길동에게 뭘 보낸다? 자객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비 부분 한번 볼까요? 비 부분 같은 경우 여긴 대화였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 일을 서술적으로 요약하고 있죠. 자, 서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사건을 전개하면 서술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이렇게 요약적 제시 방법으로 하면 이 일이 정말 압축해서 빠르게 전달되죠. 서술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34번 갑니다. A와 B를 비교한 거.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 요거 아니죠. 그 다음에 사건의 변화, 공간 변화도 아니고 상징적 소재, 배경서 다 아닌데 5번 보시면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B는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죠. 둘의 서술상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 그 많이 틀린 문제에서 차이점 뭐예요?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한다. 요거죠.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은 길동이고 악의장수는 사회 통념 때문에.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가문에 관련된 건데 초난은 가문의 안위를 내세우면서 부인을 설득을 했죠. 근데 부인은 지금 인정과 둘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가문을 위해서 당신은 나중에 후회 막급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감은 관상녀의 말을 듣고 가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해서 내적 갈등에 처하죠. 그 다음에 부인은 가문과 일륜 사이에서 인정과 도리죠. 갈등하다가 가문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길동을 죽임을 허락을 하죠. 4번 초냥은 가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관상녀를 불러들여서 이러한 계략을 짰죠. 5번 대감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길동을 해치지 않은 초냥의 의견을 수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부인과 장자를 설득하러 온 초냥의 모습이었고 부인과 장자가 가문을 위해서 오케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37번부터 쭉 해서 판서 정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에서 39번.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창동 감독님의 시나리오 하나를 볼 텐데요. 이게 시나리오인지 어떻게 알아요? 씬 넘버 있는 거 보이시죠? 씬 넘버가 있으면 이거 시나리오의 표시입니다. 시나리오, 희곡과 같은 극장 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설과는 달리 서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서술자 없이 유일하게 대사와 행동만으로 극을 전개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면으로 볼땐 쉬운데 이글 자체로 봤을 때 어려운 이유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 힌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7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림 하나 나왔죠? 인물 관계도를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김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김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금 이장님이 나오는데, 이장님이 김철한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가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쪽에 동팔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식하게 생기신 분이 한분 나오죠? 이 동팔이라고 하는 인물과 김철 사이에 오가는 대화. 이 동팔이가 김철한테 하는 게 나고, 그 다음에 김철이 동팔이한테 하는 얘기가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동팔이와 순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순돌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동팔이가 순돌이한테 하는 얘기가 라고, 그 다음에 순돌이가 동파리한테 하는 얘기가 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쨌든 각각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그 대사가 나오니까 각각을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그림을 옆에다 놓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이에요. 38번을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사들이겠죠. 또는 소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대모, 니은, 묘지들, 디귿, 막걸리잔, 니을, 도려진 얼굴, 그다음 미음, 매미, 울음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재들의 기능을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 기능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39번 A를 영화로 형상화하고자 할때 지금 시나리오를 영화로 가자는 거죠. 자, 이런 걸 매체전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체전환 문제는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시나리오 뭐 그런 뭐 효과라든지 이런 데서 틀리게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어디서 틀리냐면 내용 일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시면, 즉 37번 문제를 푸시면 39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 부분이 나왔을 때 줄거리 파악 잘 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텐데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문제구는 아버지인 문덕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나골도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사라는 거는 아빠 이렇게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기 위해 아버지에 관해 싣고 김철과 함께 나골도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제목에 나와 있는 섬이 바로 나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골도에 김철과 같이 온 인물이 지금 누구로 나오냐면 문재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덕구예요. 아버지고 아들이야. 같이 왔는데, 자,
아빠는 이미 어떤 상태야? 문덕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 아버지를 땅에다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난 나골도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랬나 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섬으로 김철이라는 인물과 같이 왔는데, 하지만 문덕배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김철은 배를 접안이라는 거는 항구에다 대는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먼저 문제구보다 먼저 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봤던 이 문덕구라는 인물이 아마도 마을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몹쓸 짓을 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얘가 죽어서 나골도에 묻히고 싶다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시체를 묻으러 왔더니 안 돼, 이 새끼는 우리 섬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 애를 밀어낸 상태에서 김철만 바다에 빠져가지고 먼저 온 거고, 문제구는 아직도 배에 이에 있겠죠. 이 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장, 동팔, 순돌이 지금 마을 사람들인데, 이들이 전부 문덕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씬 넘버 19, 이장집 마당. 자, 이게 지금 공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장집 마당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자, 배경 자체가 지금 비가 툭툭툭 내리고 있어요. 대청마루에 동파리와 순돌이 술병을 가운데 두고 어색하게 걸터 앉아 있다. 머릿속에 화면이 좀 떠올리시나요? 이게 영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장님이 방 안에서, 어이 동파리, 얘 친구한테 인사 나오게. 김철이 일어나려고 하자 몸이 불편한데 그냥 누워서 인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김철이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요. 근데 이장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동파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철과 동파리는 원래 무슨 사이? 친구 사이. 옛날 친구라고 돼 있잖아요.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김철은 현재 몸이 좀 불편한 상태예요. 바닷물에 빠졌기 때문에. 김철, 두루 평안하신가? 자네도 많이 늙었네. 자, 누구한테 한 말이야? 동파리한테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동파리가, 40년 세월인데 어쩌겠는가? 자, 보세요. 김철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동파리는 지금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동팔,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표준어를 사용한 사람이죠. 둘 사이에 이러한 표준어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차이점을 두는 이유는 둘 사이의 어떤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쩌겠는가? 자네는 아직도 청년이네. 근데 김철을 대하는 태도가 냉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파리는 김철을 냉담하게 대하고 있어요. 친구 사이인데. 그동안 자네가 시인인가 무엇인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네마는 어쩐 일로 우리 섬에 다 찾아오셨는가? 나는 자네가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뭔가 서운한 겁니다. 지금 김철이한테. 이장, 자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이나 한 잔씩 하면서 이야 그새. 자,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사투리 쓰고 있죠. 동네 사람들은 다 사투리 써요. 지금 이거 A 파트입니다. 순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며, 참 그놈의 비 구질개도 온다. 이장, 자, 김선생도 우선 헌잔하시오. 한잔하면 속이 다 풀리고 정신이 싹 들끄신 게, 모처럼 고향에 오셨는데 인사가 아니네마는, 왜 물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우리 별섬 출신 중에 김선생 같은 유명 인사가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요. 모두들 술을 마신다. 근데 김철만 술을 안 마셔요. 그 말은 김철이 이 분위기에 지금 동화가 안 되고 있고, 뭔가 섬으로부터 지금 외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술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이윽고 그는 술잔을 입에 대지 않은 채로 그냥 내려놓으며, 아니, 우리 시인 선생님 왜 술을 안 드시나? 그랬더니 순돌이가,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술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김철, 동파리, 배 들어오게 하게. 이 말이 진짜 김철이 손을 발발 떨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즉, 문덕구를 섬으로 들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를 들어오자, 문덕구를 들이자며 욕을 하는 겁니다. 욕 아니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A 파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일치 부분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자, 1번. 39번입니다. 술과 술잔을 소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죠. 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김철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좋겠지. 왜냐면 행동은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니까, 무언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배 들어오게 하게. 이말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요구가 굉장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픔인 걸또 김철은 이섬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3번, 처마에서 낙수가 떨어지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해야지. 왜? 순돌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비 구지개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다음에 4번, 김철은 서울 말투를, 나머지 인물들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군. 그래야 김철이 섬에서부터 뭔가 외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5번, 김철은 주변 분위기에 차츰 동화되는 심리를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겠군. 자, 김철은 주변 분위기에 동화를 못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 김철은 술을 안 마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작가 중에 술못 마시는 사람 없는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동화되지 못한다. 내용 일치죠. 김철이 술을 안 마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파리 배 들어오게 하게. 이렇게 동파리가 뭔가 꺼림칙해 하는 요구를 하니까 동파리가 말없이 떨어지는 빗발만 바라본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김철, 4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건가? 아무리 맺힌 원한이 깊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네. 이건 법에도 없는 일이야. 계속해서 문제구를 섬으로 들이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40년 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저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친구 사이였는데 이 문덕구라고 하는 인물이 40년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뭔가 몹쓸 짓을 했는가 봐요. 자, 그래서 동팔, 흥, 나같이 무식한 무지렁이가 어찌 법을 할 것이여? 법잘 알고 돈 많고 빽 있는 서울 사람들인께 마음대로 혀봐. 하지만은 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나는 문덕배 그 인간이 절대로 이 섬에 못 묻힌단 말이여.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냉담한 태도 중에 하나죠. 거절. 자, 그 다음에 이장이 그렇게 흥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초조한 듯 김철과 동팔의 눈치를 살피며 술을 따르면서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해도 자네가 걱정에 대해서 일부러 올라온 사람이여. 다쳤다고 하니까 얘 친구니까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김철이 그래도 문제고 앞잡이처럼 이렇게 왔으니까 뭔가 기분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술더 가져오니라. 자네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40년 세월이 지난 일 아닌가? 강산이 바뀌어도 네 번은 바뀌었으니까 이젠 그때의 상처? 뭔가 문덕구가 마을 사람들한테 40년 전에 큰 상처를 줬어요. 그걸 잊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자, 동팔 잊어버릴 때가 되었다고? 뭔 소리여?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이 가슴에 박힌 못이 빠질성 싶어? 여그 막 가슴 막 헤쳐 보이면서 행위를 보여주죠? 여그 같은 대못을 누가 빼준단 말이여?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기역. 대못은 누굽니까? 동파리의 마음속의 상처인 거죠. 정말 못에 대목이 박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제구 그 사람도 알 수가 없네. 자, 제구는 바로 문제구죠. 서울 근방에는 땅이 없냐? 왜 하필이면 기어코 여기에다가 묘지를 쓰겠다는 거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여기에 나오는 묘지는 아무래도 내 고향으로 가서 묻히고 싶다는 문덕구라고 하는 인물의 소망이죠. 난 죽어서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자, 김철 돌아가신 양반 제구는 지금 그 문덕구의 아들이잖아요. 덕구 그 사람도 문제구 그 사람도 이상하네. 왜 굳이 지네 아버지 묘지를 엿다 쓰려고 그래? 그거는 아버지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김철이 돌아가신 양반이 생전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걸세. 자기가 죽으면 꼭꼭 낙원도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 뜻을 어떻게 저버리겠나? 순돌 그럼 자식된 도리야 응당 그래야지. 문사장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겨. 자, 여기서 문사장이 바로 문덕구의 아들인 문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돌 지금 얘의 요구, 문덕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게 해주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동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님 언제부터 문관에 개노릇을 하게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막뭐 하는 거야 지금? 동파리가 순돌이를 라에서 지금 하는 거 비난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개노릇을 하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돌, 뭣이 어째야? 지랄, 문관에 개도 말다 했냐?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인데 나를 비난하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동파리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성님이 그 땅대기 안 팔았으면 문관의 놈들이 어떻게 이 섬에다가 무덤을 쓰겠다고 돌아오겠어? 자, 문관에다 땅을 판 사람이 순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거기 우리 땅이 있잖아. 그럼 법으로 치면 이 사람들은 낙원도에다 지금 묘지를 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자,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고 배알이고 체면이고 다 팔아먹는단 말이야. 에라이 이러면서 막걸리잔을 쳐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때리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디귿에 나오는 막걸리잔은 동파리가 순돌이에게 가야 하는 위협인 거야. 때려버리겠다. 이장이 팔을 붙든다. 아유, 이 사람 왜 이러니? 왜 이러나? 순돌 벌떡 일어나면, 아, 이놈의 자식, 말하는 본세 좀 보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싸워요. 김철이 벽에 걸린 사진틀을 바라본다. 여러 사람의 사진들이 한 사진틀 안에 들어있는데, 서서히 클로즈업 된다. 화면이 지금 클로즈업해서 그 사진을 비춰주는데, 거기에 면민체육대회 1950년입니다. 1950년 면민체육대회 기념이라 쓰인 낡은 흑백 사진 보인다. 여러분, 1950년대가 뭐가 발생한 시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한 시기입니다. 그때 무언가 일이 발생했던 거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표정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도려져 있다. 누굴 것 같아? 딱 봐도 문덕구죠. 문덕구의 사진이 도려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문덕구를 마을 주민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오프씬이 뭐냐면 바로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오프씬은 사람들의 화면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동팔. 문덕배 그 인간이 우리 섬에다 어떤 짓을 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땀씨 죽었간디?
여기에 동파리의 마음속에 맞춘 대못은 바로 아버지가 문덕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장, 어디 자네 아버지뿐이란가? 이 나골도 전체가 문덕배 한 사람 탓이 쑥밭이 되어버렸지. 하지만은 도려진 얼굴 천천히 크게 확대되면서 이 도려진 얼굴은 바로 문덕배 얼굴이자 마을 사람들의 상처죠. 문덕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자, 문덕구 때문에 천천히 크게 확대되면서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잘려진 하얀 공백이 여름날의 눈부신 햇빛 속으로 오버랩 화면이 겹치면서 한 화면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게씬 넘버 20번입니다. 매미 울음소리, 뙤약볕 아래 늘어서 있는 군인들, 모자챙알에 그늘이 두려워진 얼굴들이 무표정하다. 후줄그레한 군복, 군인들 뒤쪽에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한 남자의 얼굴, 그게 바로 문덕배죠. 문덕배 얼굴입니다. 아무래도 문덕배가 군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소총의 놀이새를 후퇴시켜 총알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새소리, 병사 한 명이 정면을 향해 소총을 겨누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총구, 매미 소리만 들려올 뿐 숨막히는 정적. 바로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문덕배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마을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얘는 이득을 취하고,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불려 들어와서 다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동파리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니까 문덕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38번부터 볼게요. 기역 미음입니다. 기역, 대못은 동파리의 심리적 상처죠. 그 다음에 니은, 묘지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김철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입니까? 문? 제구의 의지이자 문덕배의 소망인 거지. 그 다음에, 3번. 동팔에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막걸리잔으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덕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 뭐야? 도려진 얼굴이죠. 이제 싫다, 너. 그 다음에 미음. 극도의 적막감, 긴장감. 거기에 매미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군인은 총구를 겨누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죽기 직전의 모습인 거니까. 그 다음에 37번이에요. 가. 문덕배의 행동이 미쳤던 부정적 영향을 알면서도 이장이죠. 배가 들어오게 하려는 김철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 뭐라고 표현하면서, 아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 자네밖에 없은 게,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2번. 김철이 문제구와 함께 섬을 찾아온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돼. 40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그러면서 배를 들이는데 반대하는 동파리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 문제구의 처지를 고려해주는 순도를 과거의 행동을 들추면서 얘가 비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에서 반발이죠. 뭣이 어쩌고 어째?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김철을 대하는 동파리의 태도가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면서 원래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가 아니고, 내를 비난을 하니까 네가 딱대기를 팔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문간의 개 앞잡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뭣이여? 뭔 소리 하는 것이여?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니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대화와 행동으로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힌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맞춰서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보기의 힌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부터 한번 볼게요. 40번부터 42번까지는 비문학 중에서 지금 예술 지문인데, 딱 봐도 40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번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내용 일치인데, 내용 일치가요 쉽잖아요. 얘는 선지가 진짜 깐딴깐딴하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나눠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글도 짧고. 그 다음에 41번은 지금 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인데, 가의 그림은 잭슨 폴락의 작업 장면입니다. 잭슨 폴록의 작업 장면.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그리는 장면과 뭔가 다르죠. 그림 그리려면 앞에다가 화판을 놓고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 바닥에다가 지금 깔아놓고 막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이런 걸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요. 행동을 곁들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 장면이 나오고 옆에는 그 플록의 작품 넘버 원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딱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고 물감을 막 흩뿌려놨거든요. 정말 비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여기다 그냥 물감 갖고 막 뿌리면 될것 같은데? 근데 비싸게 팔리는, 무언가 의미가 있으니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글이 조금 재밌게 읽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을 봤더니 기억이 뭐예요? 능동적 행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문제 굉장히 평이하죠?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예요. 1문단.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중심 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자, 말 자체에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과 반대의 말이에요. 구체적이란 얘기는 직접 손으로 볼수 있고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추상은 뭔가 그런 게 없는 거, 만질 수도 없고 정확하게 윤곽도 안 잡혀 있고 이런 걸 추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추상표현주의란 얘기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려는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940년대 나치를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회화사조이다.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이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자, 이성에 대한 회의,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의 중요 철학 사조가 뭐냐면 계몽 사상이었어요. 인간의 이성만 있으면 역사는 진보하며 못 이룰 것은 없다였는데, 그렇게 이성을 중시하던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일으켰는데, 사람을 죽일 때 이성적입니까? 정말 이성적이지 않죠. 비이성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 같은 거잖아요. 그건 정말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래서 이성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회의라고 하는 건 의심을 품고 정말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화가의 감정과 본능을 추상적 방법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는, 아, 이제 이성은 아니야.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도리어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다. 그리고 이 감정과 본능을 어떻게 표현하자? 추상적으로 표현하자. 이것이 바로 그의 표현하였다. 그들은 자유로운 기법과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제작 방법을 통해서 화자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적 표현 기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 자유로운 기법. 두 번째는 행위 자체, 그리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가장 중시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작품이 완성되고 그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리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기법도 화자의 감정에 충실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 유럽의 사조를 보면 인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빛의 모양이라든지 빛이 어떻게 멋지고 뭐 원근법 이런 게 있었는데, 다 필요 없다. 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에서 추상표현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뒷부분에 나오는 잭슨 플록의 얘기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한 작가가 바로 잭슨 플록이다. 이 사람과 관련된 전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영화에 나오는 그 대머리 아저씨가 정말 멋있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탈피,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는 사고를 초월해서 마치 사진처럼 정말 현실 그대로를 재현해야 한다는 그거에서 초월해서 마음껏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잭슨 폴락은 뭐 의미를 갖고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내 내면 세계를 표현하면 그만인 거야. 내가 지금 정신이 막 너무 복잡해, 그럼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고, 평화로워, 그럼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보시면 되게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선 하나를 쫙 그어놔요. 빨간색으로 쫙 그어놔. 그래서 응? 근데 막 걸려있는데 한 2천만 원막 이래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 그걸 보는 평론가들이 뭐라,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뭐막 나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게 그들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아무 형식의 구애받음 없이 표현해버리겠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였다. 자, 보시면 특히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다, 딱 봤을 때 요건 사과야 라고 하는 걸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각이 가능한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 형상을 떠올리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그림을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뭐에 의미를 뒀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절대 가치를 부여했다. 내면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고, 이 잭슨 플록이 중시한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 그래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순간도 다 예술 작품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지금 사진이 가와 나두 개가 나온 거야. 왜냐하면 잭슨 플록은 뭐도 중시했겠어요? 이 작업 자체도 중시했기 때문이죠. 그 작품보다도. 그래서 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특히 이플록의 넘버원에서 넘버 32의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플록의 작품인데, 넘버원부터 넘버 32까지입니다. 그의 이 작품들을 창작하면서 대상의 외형을, 대상이 뭐 사과면 사과의 외형을 다시 재현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것을, 그 의미를 드러내는 기존 방식의 드로잉을 거부하고, 대신 화폭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나 팔레트 나이프로 에나멜 페인트나 레커, 모래를 뿌리는 드리핑 방법을 통해, 그렇다면 얘가 하는 행위 자체가 뭘 나타내냐면 드리핑이라는 용어로 써요. 드리핑 행위라는 걸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플록은 물감을 흘리고 뿌리면서 커다란 화폭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액션 페인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 이가 그리는 그림의 행위 자체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면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용어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에 떠올린 영감에 따라 물감을 흘리는 행위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액션 페인팅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플록에 의하면 화가는 어떤 목적에 절대 통제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능동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플록은 드리핑 작업에서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하 구별 없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그리는 전면 회화를 구사했다. 그래서 플록의 작품은 이렇게 세워도 작품이고 세로로 세워도 거꾸로 세워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어떻게 세워도 그냥 작품인 겁니다. 전면 회화예요. 오로버. 그러면 이 그림으로서 화면과 벽면으로 구별되는 액자 형태의 그림과 달리 그림을 상하, 좌우를 규정짓는 구도를 약화, 없애버리고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어떠한 관념도 싹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록은 새로운 재료를 통한 실험적 기법이나 창조 행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화자가 의도된 계획에 따라 그림을 그려나가는 회화 방식을 벗어나서 대표되는 그 추상 표현주의는 과거 회화의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회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회화의 특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상 표현주의가 그렇다면 그 의의가 뭐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회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회화의 특성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잭슨 플록이라고 하는 작가는 현대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기존의 틀을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회화의 특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일치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40번. 자, 1번. 잭슨 플록이 사용한 기법의 특징. 이 사람이 사용한 것이 지금 드리핑 방법이죠. 그 특징에 대해서 3문단에 계속 2, 3문단에 걸쳐서 나오고 있었고, 잭슨 플록이 작품 경향의 변천 전혀 안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냥 작품의 경향만 나와 있었지, 그거의 변천이라고 하는 건 변화인데, 그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추상 표현주의 예술적 의의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3문단에 나와 있었죠. 현대 회화의 다양화라는 그러한 특성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4번. 추상 표현주의 회화적 경향이 어디예요? 1번이죠. 첫 번째 문단.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여 자유로운 기법과 행위 자체를 중시하게 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상 표현주의 등장 배경. 뭐였죠? 2차 세계대전 2성.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0번 문제 치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가의 드리핑 행위는 기존의 회화적 관습을 탈피하여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려는 잭슨 플록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였고, 가의 드리핑 행위는 사회 무질서를 고발해야 되는 화가의 의도. 이거 아니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3번. 나는 화폭의 중심부에 초점을 두고, 아니죠. 얘는 화폭은 상하, 좌우, 마음대로, all over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나는 구체적인 형상. 얘는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구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5번. 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체감을 부각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군. 자, 나아가 다양한 작품 소재를 활용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감 썼습니다. 다양한 소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답은 1번이고, 4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능동적 행위가 뭐냐? 이 플록이 얘기하는 능동적 행위. 자, 1번. 이성이나 질서를 통해 이성과 질서를 배격했죠. 그건 틀렸고. 2번. 대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본능에 충실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요게 맞네요. 3번. 액자 형식의 작품 안 한다고 했어요. 올 5번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드로잉 기법에, 아니죠. 드로잉 기법을 배격하고 드로핑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새로운 회화 재료를 통해 화폭의 최대한의 공간감을 형성하려고 했다. 요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체감 공간감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어떠한 관념도 배제
하려고 했다라고 3문단에 정확히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지문, 과학 지문 한번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과학 지문은 예전에 이 정나눈에 관련돼서는 여러 번 출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한 1년쯤 지나면 쉬워지실 겁니다. 많이 보십니다. 자, 근데 43에서 45. 과학 지문인데 제가 기술과학 사회지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림.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림이 아니나 다를까 나오네요. 4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기는 니은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5번 보기가 나와 있고 보기는 니은인데 니은이 뭐냐면 지금 어디죠? 니은.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커니즘은 뭐냐면 집중호우가 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부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 설마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떡 나왔겠어? 앞부분부터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읽을 때 보기를 바라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림이 너무 그런가? 차가운 공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와중에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있어. 이쪽에 비가 형성이 됐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C인데 따뜻하고 습한 공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느끼는 그 공기 있잖아요. 덥한 거 있죠? 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C. 새로 발생한 정나눈이 있습니다. B. 새로 발생한 정나눈. 그리고 이 부분, 비가 내리는 그 위쪽 측면에 A에 이미 정나눈이 이미 있어요. 근데 무언가 새로 발생한 정나눈이 하나씩 좀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저희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서 정나눈을 만들어내면 비가 내리고 여기에 새로 발생한 정나눈이 더 들어가면 비가 더 세게 내리겠네. 요 정도 그림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오, 그림이다. 감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아, 이런 대강 이런 내용이겠다라는 거 파악을 하시고. 자, 43번 보시면 윗글에 내용일치입니다. 과학 내용일치는 아무리 짧아도 여러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과학지문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2학년 가시면 A형, B형으로 나누는데 A형이 이과생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과생을 배려한다며 과학과 기술 지문을 굉장히 강화해 놨는데 이과생들이 전혀 배려를 못 느끼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어려워해요. 요거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44번이 뭐냐면 윗글로 미루어 볼때 기억이 지금 정나눈이에요. 정나눈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 정나눈이 왜 형성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연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릴 때 이걸 집중호우라고 한다. 자, 집중호우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을까? 그 말은 첫 번째 문단에다가 내가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집중호우가 왜 내리는지 즉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밑부분은 전부 다뭔 거예요?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죠. 거기다가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이것이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돼 있죠. 집중호우의 메커니즘 설명할게 쭉 설명해놓고 이것이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문단, 3문단, 4문단이 전부 다 뭐다?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 집중호우의 메커니즘 그림이 뭐였어요? 45번의 보기 그림이었죠. 그러면 이 문단부터는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보기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독서의 전략인 겁니다. 아, 나 그림을 보면서 얘를 읽어야겠구나. 자, 보시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 자, 찬 공기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얼만큼 몇개 들어있느냐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162cm야. 그 안에 50kg가 있고 80kg가 있죠? 누가 밀도가 높아요? 80kg짜리가 높지?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얘가 밀도가 더 높아요.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보다. 그래서 얘가 위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가벼우니까. 올라가요. 이때 상승하는 공기가 충분히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수분이 충분하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얼어요, 여기서. 얼어가지고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응결, 뭉치면서 구름이 형성된다. 이게 지금 정나눈의 시작점이겠죠. 얘가 올라갔어요. 밀도가 차가운 공기보다 낮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바닥이 차.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얼어버려. 응결해버려. 응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물이 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냉동실에 넣잖아. 냉동실에 넣어서 물의 온도를 빼버리는 거 아니야? 열을 밖으로 방출하면 얘가 언다는 거죠. 이때는 얘를 얼리는 애가 누구야?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에요. 지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위로 안 쳤단 얘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얘를 응결시켜 버리고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되겠죠. 그럼 얼어요. 이때 방출된 열이 상승하는 공기에 공급돼서 여기서는 지금 열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열이 나가는데 이게 상승되는 공기에 공급이 되면 그러면 이 상승되는 공기는 더 따뜻해지겠죠. 열이 더 공급되니까. 공기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수분이 충분했을 때였죠. 그러면 올라가요. 얼면서 열이 나와.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공기에다 열을 더 주니까 더 따뜻해지죠. 열기구도 열받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수분이 충분하지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증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승하는 공기는 더 이상 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위의 대기보다 차가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도 발달하기가 어렵다. 만일 상승하는 공기가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서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일 경우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냉각 응결하며 방출하는 열이 그 공기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반적인 공기보다 훨씬 더 높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구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생성하고 그 구름들이 아래로부터 쭉 이렇게 여기 생성되고 자, 보세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왔어. 근데 따뜻한 공기가 뜨거워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응결이 되고 있는데, 응결될 때 열이 방출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수분이 충분하다면, 얘가 열이 방출돼서 얘를 더 위로 올리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얘가 상승을 못하고 여기에 멈춰. 그런 과정 속에서 응결이 계속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막 생성이 될거 아닙니까? 이게 쌓일 적자를 써서 정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란운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직이라는 건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란운은 형성되는 높이에 따라서 소나기를 내릴 수도 있고 집중호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의 첫 번째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데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수분이 충분하다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구름을 쌓이게 된다. 연직으로 쌓이게 되고 그 쌓이는 높이가 지표면하고 가까우냐 높으냐에 따라서 얘는 일단 소나기 아니면 집중호우 둘중 하나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건 집중호우의 메커니즘이지. 그러면 여기 정난운의 원인 자체는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따뜻하고 습하냐에 따라서 지금 정난운이 생성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 정난운의 형성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상승하는 공기의 따뜻한 거, 온도, 습한 거, 습도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큰 구름이 쌓여 나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 44번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문단 읽고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까지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43번 내용 일치도 몇개 쳐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나기와 집중호우는 정남에서 내린다. 그렇죠. 저기 형성이 됐는데 지표면과의 그 차이에 따라서 소나기가 되기도 하고 집중호우가 되기도 한다. 1번은 맞는데요.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될 때는 여기서 뭐가 돼요? 얘가 응결되면서 열이 방출된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에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왜? 여기서 이 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문단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상승하는 공기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서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응결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름 안에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있겠죠. 그럼 3번도 맞아. 자, 그다음에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대기보다 낮아질수록 구름은 더 크게 발달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상승하는 이게 온도가 더 낮아지면 더 이상 구름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이미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끝. 제가 얘기했죠.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부분에서 내용 일치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 45번만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45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쉬웠다는 얘기죠. 틀린 분들은 자학하며 반성하세요. 쉬어요.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정나누는 지표로부터 2에서 3km 이내에 형성된다. 이 밑부분을 지표라고 한다면 이 지표로부터 2에서 3km대 정나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나눈은 비가 내리면 정나눈 아래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서, 자,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아까도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더 높았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우면 밀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자, 정나눈에서 비가 내리면 정나눈 아래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낮은 주위로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주위에 퍼진 차가운 공기가 원래의 정나눈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그림 생각해보세요. 정나눈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표야. 2, 3km 내에요. 그쵸? 근데 정나눈이 내리면 비가 내렸잖아. 그럼 차가운 공기가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다가 다시 또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또 만나는 거야. 우리가 2문단에서 봤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2문단에서 지금 정나눈이 형성돼서 비가 내렸어요. 그럼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밑에 있는 공기들이 다시 차가운 공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다가 습한 공기를 만나?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다시 정나눈이 또 발생하겠죠. 그 얘기를 3문단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정나눈을 만들게 된다. 이때 새로 만들어진 정나눈은 기존 정나눈하고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나눈 바로 아래 지역에만 30분에 30mm에 못 미치는 소나기가 내린 후에 그치게 된다. 이게 바로 소나기다. 그렇다면 소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나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정나눈이 내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정나눈 생성 과정이 다시 생겨서 새로운 발생한 정나눈이 있어요. 그러면 정나눈이 여기 하나 있으면 이 지역에만 비가 내려. 여기도 비만 내려. 잠깐. 이게 소나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집중호우는 뭔지 봅시다. 그런데 만일 기존의 정나눈에 가까운 곳에 정나눈이 이번에는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근처에 생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소나기가 원래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리고 수원에서 내렸던 거야. 정나눈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근데 우리 집그 서울에서, 자, 지금 여기가 남부터미널 역인데 남부터미널 역과 서초구에서 같이 붙어가고 정나눈이 있어버리면 그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나기와 소나기를 형성할 수 있는 정나눈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그때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정나눈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나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개 이상의 정나눈이 겹쳐지면서 한 지역에 동시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커니즘은 동일한 거예요. 정나눈이 형성됐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습한 공기가 만나서 정나눈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또 정나눈이 형성됐는데 둘의 위치가 가까울 뿐인 거죠. 자,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정나눈을 형성하는 공기는 일반적인 정나눈을 형성하는 공기보다 그 온도와 습도가 훨씬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밑줄 그으세요. 일반적인 것과의 차이점이야. 훨씬 높아요. 온도와 습도가. 그래서 일반적인 정나눈보다 고도가 더 낮은 곳에서부터 구름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낮고 굉장히 깜깜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정나눈이 지표면에서 진짜 가깝게 형성돼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까만 구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낮고 까맣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날은 집에 가고 싶죠. 학교 있다가도.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정나눈보다 고도가 더 낮은 곳에서부터 구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수백 미터, 여기는 몇이었어요? 2에서 3km였죠. 근데 수백 미터니까 완전 여기서부터 지금 정나눈이 쭉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정나눈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나눈은 바닥과 지표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죠. 공간이 적으니까 공기의 양도
적어요. 공기의 양이 적어서 비가 내리더라도 차가워진 공기가 멀리 퍼지지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약에 유입돼 버리면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정나온 바로 가까이에 새로운 정나눈을 형성하게 된다. 즉, 가까이 형성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정나눈이 만약에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아서 2, 3km가 아니고 몇 수백 미터 차이로 정나눈이 생겨버리면 여기서 지금 비가 여기서 내리고 있죠. 근데 차가운 공기가 못 펴지고 여기까지밖에 차가운 공기가 못 펴지면 여기 습한 공기를 만나버리면 이 옆에다가 정나눈을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근처에다가. 자, 그래서 비가 내리더라도 차가워진 공기가 멀리 퍼지지 못하고 새로운 경남이 형성하게 돼.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정나눈과 동일한 장소에 여러 개의 정나눈들이 몰리어 형성되면 여기 엄청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의 바닥, A가 뭡니까? 이 정나눈이죠. 정나눈의 바닥과 지표 사이에 공기의 양이 어떨수록, 공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새로운 정나눈이 근처에 생기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거 틀렸지. 많을수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1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3점짜리 문제를 그냥 바로 맞히시는 겁니다. 자, 근데 2번 보세요. A의 바닥과 지표 사이가 높다고, 높이가 낮다는 점은 집중호우를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죠. 낮으면 공기의 양이 작고 차가운 공기가 못 퍼지고 습한 공기를 근처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나눈이 집중해서 형성이 되니까. 그다음 3번. 비가 발달하면, 즉 새로 발생한 정나눈이 발달한다면 그 아래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단시간에 내릴 수 있게 하겠죠. 떨어져 있으면 소나기로, 붙어 있으면 집중호우로. 그다음에 4. 씨젖, 몹시 따뜻하고 습한 공기요. 얘가 습기가 적고 차갑다면 정나눈이 형성이 안될 거고, 그러면 집중호우는 안 내리겠죠. 그 다음에 5번. C가, 즉,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비에 의해서 측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새로운 정나눈이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3문단에서 이미 봤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그림하고 지문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과학기술 사회 지문은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후반부 쭉다 살펴봤고요.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홍길동전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던 사회 지문이라든지 과학 지문도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셨을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연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우 1학년이에요. 눈 깜짝할 때 되면 내년쯤 되면 이때 이제 2학년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관련 지문들 있죠. 인문,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과학 지문,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은 이미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계획 잡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약점 보완하고 강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